어허. 조금 강했기 때문에 지금 짧게 빠져나갈 뻔했습니다. 느리면 길게 빠져나가고 너무 빠르면 또 미약했거든요. 이게 풀세트만 가면은 그래도 1점 주잖아요, 승점을. 그 1점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엔 돌리기로. 왔다 갔다 만드는 게 괜찮죠, 지금은? 예. 아, 안으로 집어넣네요. 아, 뒤돌리기 성공됐습니다. 이마도 좁은 틈으로 집어 넣을까 생각했는데, 네, 그렇게 구사하네요. 네, 지금은 뭐, 정교한 샷을 성공시켰죠. 알맞은 두께, 알맞은 당점이 잘 조합됐습니다. 네, 공이 영, 네, 연결이 흐름이 좋질 않아요. 네. 오른쪽으로 한번 하단 당점을 쓰겠다라는 건 아주 엄청난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데, 와, 굿샷입니다. 뒤돌리기. 네. 저 각도를. 이번에 크게 돌아서 들어갔습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볍게 툭 친 것 같은데, 어우, 엄청난 파워를 보여줍니다. 예. 하. 네. 이 점수 큽니다, 지금. 두 뱅크로 가죠. 뒤에 공을 놓습니다. 네. 여기서는 뒤에 공을 노리는 게 더 내공의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. 예. 앞에 있는 파란 공을 맞춰서 투뱅크를 구사하려면 속도가 지금부터 빨라야 되거든요. 빠르면 잃는 건 정확도죠. 타임아웃. 사파타 선수 뭐 1, 3세트를 다 잘 해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, 지금. 일단 찬차팍이 하이런으로 네.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. 아, 지금 이건 리버스를 노리는 것 같은데 내공이 위에 올라야 와 있는 상황이에요. 아, 워낙에 어려운 각도다 보니까 리버스를 좀 코너에 바짝 돌리려고 했는데 지나쳤죠. 예. 첫 분리가 너무 컸습니다. 공을 먼저 맞추고 장장 단으로. 다음 공까지 연결이 되죠, 이러면. 야, 묻었어요. 예. 저 오른쪽 회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끝에 겨우 걸. 오, 이거. 이게. 오! 네. 여기서 럭키 포인트까지 맞아버립니다. 야. 뱅크샷으로 행운의 득점이 나와버렸습니다. 지나갔는데 여기서. 아, 이건 뭐 아주 웰컴 대축은행. 비껴치기 놀입니다. 네, 선택 잘했어요. 아우, 이번엔 들어갔네요. 9대2.
이번에도 이렇게 비껴치기 포쿠션 공략 잘했는데 예. 다음 공이 또 이렇게 보면은 쉽게 연결이 안 되고 네. 옆돌리기로 옆돌리기가 네, 충분히 보였었네요. 자, 드디어 세트 포인트까지 왔습니다. 7전 4선 승제 상황에서 이번 세트가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일단 승점을 1점을 확보하는 그런 세트가 되기도 하고요. 예. 6세트 지금 스롱피압이 김예은 선수의 세트거든요. 투뱅크를 네, 노리네요. 아, 투뱅크를 노렸는데 원뱅크가 되어버렸어요. 김인곤 선수 이대로 물러나서는 안 되죠. 자연스럽게 쏙 들어가면은 흰 공을 거의 뭐 물 흐르듯이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공을 먼저 맞춰서 원뱅크도 가능한 상황이고요. 아, 비껴치기였는데 키스가 네. 나고 말았습니다. 좀 너무 얇게 두께 컨트롤이 됐습니다. 단타폭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참 힘들게 마무리가 됐네요. 1, 3, 5세트. 골프 세트는 전부 물론 리조트가 가져갑니다. 예. 찬차팍이 10이닝 승부 끝에 이번 5세트 따내면서 자 일단 물론 리조트가 승점 1점은 획득을 했습니다. 네. 6세트에 지금 뭐 짝수 세트는 다시 또 웰컴 저축을 해서 가져갈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. 네. 자, 이어지는 6세트 여자 단식 승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보내드리겠습니다.